어디로 갈까요? 정글? 정글? 미라가 너무 텀이 짧아져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. 어 펠리콘, 야 펠리콘도 생겼네 진짜. 아, 야 네, 생겼어요. 레디하시고 갑니다. 시작합니다. 뿌리. 대도님. 어 뿌리. 대도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. 말해라. 보고. 오케이. 대도님 대도님. 아임 캐거 캐거. 오케이 이해했어. 오케이. 분수 쪽에 장이사요. 저쪽 장이사. 어디 설마? 아, 설마? 설마? 전문업자인 것 같습니다. 제 졸병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대기실 위쪽 분수 옆쪽에서 시체가 발견했는데 어떤 분이 이쪽에 시체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맞아요. 장의사를 찾는다면서 내려가서 장의사분을 모시고 올라가셨는데 아니 시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더니 갑자기 시체가 밟혔습니다. 누가 시체를 찾았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. 누가 나를 이끌고 갔는데 저도 들었습니다. 그러면 미츠님이 아닐까 강하게 의심됩니다. 미츠 왜 말 안 하죠? 너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기 쫄병님도 계셨고 한 분 더 계셨는데 어쨌든 그 네가 시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체가 안 보였어요. 미츠! 직업이 뭡니까? 미츠 범인이야! 미츠 범인이구나! 쫄병님도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. 쫄병님도 안 밟았다고요. 쫄병님 시체를 본 적 없습니다. 쫄병! 거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.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만 밟았다? 이거 뭐가 이상하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왼쪽쯤에 시체가 있지 않았을까. 그래. 배도님은 거위시군요. 나는 완벽한 거위입니다. 와! 안 나왔나? 지금 뭔가 검은색 일로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나요? 대도님 아니 소쩍새님이 저기 안개에서 나왔는데 자기는 숨는 직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. 그래 그렇다는 건 내가 바로 흉내쟁이야. 그렇기 때문에 소쩍새는 바로 세상에. 비둘기 이상이야. 죽여도 된다. 쏠 수 있니? 아니 저는 해부는 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렇죠. 우리가 썰고 해부해보자. 근데 아는 칼집 있으세요? 자 일단 협박해보자. 소쩍새를 보면은 우리가 소리치면서 주변을 압박하는 거야. 알겠니? 소쩍새! 거기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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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쏠 수 있어! 나 쏠 수 있어! 너가 거기 안에 들어왔지? 나왔지? 나왔지? 어디서 나와요? 들어가봐. 저 위에 들어가. 들어봐. 들어봐. 여기요? 바람칸이 밑으로 떨어져서 더 위로 안 가고 있어 일부러. 머리 들어간다. 서치 디스트로이 하고 있는. 더 떨어요? 아 영호쪽새 솔직히 얘기하렴. 전 아니에요. 배드님. 호이야. 저는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. 호이 알겠다. 쫄병. 예. 누구? 기다려. 장의사 대기실 장의사 대기실장님. 더코코님이 벤트에서 나왔어요. 어허 더코코. 더코코님은 진짜이구만. 네? 일단 신고하자. 초초의 시체가 거기서 발견됐습니다. 아쉽게도 장의사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지만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일단 신고했습니다. 지금 벤트를 돌아다녔다는 제보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. 더코코, 호쩍새 어떻게 된 거죠? 더코코 입장 권한이 없습니다. 더코코 다 보았습니다. 더코코 끝까지 해명을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갔어. 봤니? 그리고 쫄병, 쫄병도 지금 굉장히 수상하다. 쫄병을 썰어야 된다. 좋아! 잘했어! 다 썰었어! 야 확인! 됐습니다. 쫄병이 정의의 칼에 썰렸습니다. 정의의 칼에 쏠린 게 맞겠죠? 쫄병님이 수상하다는 대도서관님의 말을 듣고 제가 쫄병님을 썰었고요. 저는 칼직입니다. 좋습니다. 더코코 왜 은근슬쩍 넘어가죠? 너가 벤트에서 나왔다는 걸 똑똑히 두 눈 뜨고 본 사람이 있는데! 정말 저는 입장 권한이 없고 그 앞에서 알짱된 건 맞습니다. 하지만 그 이유는 대도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 알지 내가? 저는 대도님께 직업을 오케이. 공개를 했었습니다. 아 맞습니다. 더코코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. 허허 뿌리 대도님 호이님이 뭐라고 하시고 쓰셨나요? 그냥 칼직이라는데? 작용단이라고 했다. 맞아 작용단이라고 했어. 그럼 저랑 겹치진 않는데 좀 수상합니다. 근데 꾸이님이 맞아요. 쫄병님이 시체 운반자예요. 아 오케이 완벽하구나. 네. 뿌리님이 호쪽새 왜 여기 들어가려다가 들어갈... 우리 세 명 있는 거 보고
저희도 대선님 죽은 줄 알았어. 불이 갈릴 뻔했습니다. 나 코 바로 앞에 떨어졌어. 코 바로 앞에. 대선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. 말해라. 아까 저랑 김씨님이랑 소쩍새님이랑 같이 태어났는데 소쩍새님이 안개에서 나오셨거든요. 일단 불 먼저. 가지고 왜 거기서 나오세요? 그러니까 저는 숨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인정을 하셨고. 안 돼. 소쩍새는 절대 그럴 수 없어. 비둘기 정도일 거야 아마. 서치 앤 디스트로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. 서치 앤 디스트로이. 서치 앤 디스트로이! 소쩍새를 잡아라. 호쩍새 보이지 않던데요? 아, 아닙니다. 저는 잠복 수사 중이었습니다. 아, 잠복 수사 중이라. 아니,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었나요? 숨을 곳이 없고 아무튼 저는 안전하게. 아, 뚜모찌님은 선량한 시민이신 것 같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짱구리나, 할 말은 없니? 이게 한 명 튕겨가지고 숫자를 하나 덜 세야 됩니다. 아, 알겠다. 하나 덜해서 나오더라고요. 알았다. 마나나 뭐야? 마나나 거기서! 야! 마나나! 아, 나 봤다고 생각하더라. 봤다고 생각했어, 마나나 단검이. 역시. 어떡해, 제가 썰어버렸어요. 실수로. 아이고. 대도님도 죽어 계신데? 네, 제가 죄송합니다. 실수였어요. 닌자로 썰었어. 절 타락했어요. 대도님한테 사죄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대도님을 써신 거예요? 네, 둘 다 써. 도도생 같은데요? 범인이다. 참 도도생? 설마. 아니에요. 도도생 같은데요. 에이, 설마 그렇게까지. 아유,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. 빨리 달아. 빨리 달아. 도도새네. 다 다른 건 도도새네. 아, 제가 썼어요. 꾸질꾸질한 게 도도새네요. 승세 승리를 노리라고 하다니. 어? 닌자킬 같은. 마네나가 썰었다. 사실 마네나가 떨었다. 마네나가. 빨리 공격해. 마네나가 사실 떨었다. 와, 레전드. 와. 아, 내가 단검이랑 저기 딱 들어가는 걸 딱 보자마자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판단 빠르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썰었어. 응. 제가 서치 앤 디스토리를 했는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된 거 닌자가 썰기 딱 좋은데 저기서 듣고 있는 것 봐. 이미 우리 지금 제가 해간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가서 엉덩이 뚜모지 자는 거야? 뚜모지 잠들었다. 이게 뭐 하는 거야? 이게 지금 뭐야? 이게 동시에 떨렸어. 또 제가 쓴 것 같기도 한데요. 포기할게요. 마네나가 썰었어요. 마네나 달아야 됩니다. 마네님 답시다. 맞아, 모찌 김원증인데. 아니에요. 지금 큰일 났다. 뚜모찌가 지금 만일어날 것 같아. 뚜모찌가 김현증이라 지금 잠든 것 같아. 이거 김신님 같아요. 김신님이 시체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. 갑자기? 제가 볼 때는 김신 답시다. 아니, 도도새 바보야. 김신 달아! 아니죠. 왜 달아요? 같아요. 아니에요. 저기요. 조심하세요. 김신님이 마음도 예쁘시고, 시체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. 도도새 선생님, 마냐냐를 찍어야 합니다. 근데 뚜모찌가 잠들어있다고! 뚜모찌님! 잠수 타셨는데?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아요. 이 중요한 상황에 지금... 죽어라, 김신. 김신 진짜 걸었나? 진짜 걸었어. 잠깐. 우리가 이겼다. 바보야. 나이스입니다. 그래. 감사합니다, 대도님. 그래. 자, 그걸 보셨길래. 그래, 고생하셨습니다. 내가 딱 보자마자, 내가 봤다는 걸 판단해가지고 판단 빠른 건 좋았어. 즐거웠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